자꾸 품격 프로네. 깻잎 논쟁 하세요. 남사친 여사친. 어, 왜 풀 한 척 하는 건데요? 아 씨발 돈이 안 풀리네 씨발. 전 개설릴 것 같아. 애정 결핍. 맞아. 나는 근데 이 토크 못 할 것 같은데. 왜? 자꾸 품격 프로네. 바퀴 달린 입에 무슨 거 환영합니다. 아 공품격이. 아 초면이신 분도 있고. 전 다 초면이에요 형 빼고는. 껌 씹으세요? 네. 아, 너 이빨 빠지신 줄 알고. 뭐, 헐, 이렇게 나오셔서 이빨 빠지신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. 근데 진짜 비주얼 진짜 싸놨다, 여기. 아, 이 형 무섭게 왔어. 아, 나는 오늘 그냥 편하게 왔어. 안경이 무서워, 오늘. 전체적으로. 20점. 중국인 느낌 좀 있네. 어, 맞아. 오해 많이 받지. 머리 벗으면 더 중국인 같아요. 어. 아, 지금 눌려서. 아, 저 염색을 또 새로 했어요. 몇 시에서 바꿨어? 딥블루로 바꿨어. 아! 야, 너 약간 유통 선배 네 번째 결혼할 때 같다. 아, 또 네 번째? 풍자는 오늘 약간 너구리 형사 같다. 나는 이게 프로그램이 오늘 촬영을 했잖아. 그치? 그치? 뭐 한번 해볼까? 아, 기본! 와, 최첨단이다. 어. 좋다. 아, 난 도망가. 오방 목소리 비슷했어요. 아바리 코트 입었을 때 너구리 형사 있어. 아, 웃기네. 아, 문세윤 형이 나오네. 너구리 형사 할 테니까. 첫 번째 토론 주제. 네. 가시죠. 깻잎 논쟁 하세요? 요즘에 굉장히 핫해요 이게. 백정전이다. 이게 내 여자친구가 내 남자친구가 같이 밥을 먹는데 내 친구한테 깻잎을 눌러주는 거야. 아 뛰게끔? 어 깔끔하게 뛰게끔 깻잎을 눌러주는 거야. 근데 아니다 그럴 수도 있지 라는 그 깻잎 논쟁이거든요 제가. 나는 근데 이 토크 못할 것 같은데? 왜요? 나는 연근 좋아해 연근. 아니 오빠가 먹는 게 아니라 오빠가 눌러주는 거라고 오빠. 아 껴주는? 오빠의 아. 사모님의 친구한테 눌러주는 거야. 근데 일단 나는 그런 거에 기분이 안 나쁜데? 그게 근데 기분이 나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건가? 전 기분 나쁠 것 같은데. 어, 여자친구가?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의 깻잎을 떼주면 어. 잡아주는 건 좀 아니지 않나? 나도 약간 이거 살짝 그 바람기 아닌가? 햇살은? 나는 그거 아예, 어, 나도 아예 화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문을 열고 어딜 들어가요. 근데 뒤에 모르는 사람이 따라와요. 그럼 보통 사람은 그냥 문을 잡아놓잖아요. 뒤에 사람 오는데 문을 다시 닫지는 않잖아요. 그 정도예요 저한테. 근데 모르는 아.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친한데? 오빠의 친구한테 그런 상관없어. 식탁 아래로 손만 잡고 있지 않는다면. 그죠, 저도 그런 것만. 그 정도면 손만 잡아주는 수준인 것 같은데. 아, 그래? 나는 이게 어. 열받는 게 깻잎을 눌러줄 때 내 남자친구와 내 친구와의 그런 교묘한 이런 감정? 알 수 없는 아, 맞아, 그런 맞아, 게 맞아. 제일 중요한 건데. 심장 뛰기 잘했어. 그거보다 더 큰 느낌이구나. 어. 너는 왜 근데 그게 싫은 거야? 저는 일단은 연애할 때 자존감이 좀 낮아가지고. 질투심이 나. 그러니까 얘가 너, 야, 아, 야, 됐어요. 너 너 캐릭터 자꾸 이렇게 가져갈래? 설득 됐어. 그게 아니라 아, 내가 했는데 뭔가 저는 항상 제 자신에 연애할 때 자신이 좀 없으니까 이 여자가 남자한테 잡아줄 때 바람 피진 않을까 좀 아. 살짝 아 이 차츰까지는 아니에요. 그럼 네 여자친구가 있어. 네 여자친구가 있는데 나랑 같이 만약에 밥을 먹어. 어. 용진이 형이랑. 어? 네? 어? 내가 깻잎을 먹으려고 했는데 그 여자친구가 날 눌러준 거잖아. 어. 근데 그런 의심을 한다고? 아,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가 이제 용진이 형 가고 야 너 이용진 좋아하냐? 이러면서 아. 그 얼굴로 얘기하니까 확 설득이 되네. 또 직업병이 있어. 스윗한 표정을 잡아준단 말이에요. 용진이 형 같은 경우에는. 무슨 소리 그 깻잎 눌러줘봤자 얼마나 스윗한 표정이 나온다고. 할 것 같다니까. 지금 봐봐. 이렇게 그윽하게 쳐다볼 거라니까. 저런 표정을 눌러준다고요? 저건 나도 좀 열받는데? 한번 봐봐요. 형 눌러줘봐요. 이렇게. 집었다. 안 빠진다. 저 표정은 좀 열받는데? 여자, 아니 근데 왜 거기에 의미를 두지? 나는 왜 그런 행동에 의미를 두는지가 난 좀 이해가 안 돼. 설레잖아 여자 입장에서. 여자를 주는 것 같아. 자 바꿔서 그러면 내가 밥을 먹는데 앞에 있는 여자애가 깻잎을 잡아준다 이러면 전 개설렐 것 같아요. 에? 얘 약간 이거 다큐 나왔어야 됐어. 아 진짜 의미가 있다니까 그게. 전 그렇게 생각해요. 아 나는 근데 이게 그런 거야. 만약에 이렇게 인도로 이런 식으로 확 땡기고 아, 그런 아니, 거는 그럴 수 있어. 그쵸, 근데 그래? 깻잎은 너무 사소하지 않나 이거지. 저는 문 잡아주는 것도 아까 살짝 그랬어요. 아 진짜? 아 그러면은 내가 문 열고 아 근데 뒤에 여자친구의 친구가 있으면은 어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닫아놓고 다시 오세요. 아니야 그게 아니라 잡아줄 때 좀 신경을 쓰죠. 내가 봤을 때 멋있어 보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지. 깻잎이 문제가 아니라 애정결핍이네. 맞아 너는 연애에 어. 있어서 좀 애정결핍이야. 어. 밥 먹으러 갔는데 물 먼저 주고 이러면 막 설레고 그건 살짝 순서는 중요하죠. 이 세상에 모든 의미가 있으면 어떻게 살아요 이거? 아니 모든 의미가 아니라 이성 관계에 있어. 얘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이성에 있어서 약간 의미 부여충이야. 아 별거 아닌 행동이 다 의미를 부여해. 근데 목이 말라 보일 수도 있잖아. 아 저 사람 조갈 있겠다. 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 아니야. 야 그럴 수도 있잖아. 아 제가 조갈까지 그러네요. 그 의미를 왜 그 한 곳에 들어줘. 그냥 누굴 물어보는데 와 씨발 이거 너무 많이 마르게 생겼네. 그냥.
나오고 맞아. 근데 그거를 나 혼자 어? 뭐야 저거? 존나 설레네. 약간 그런다고. 그러니까 내가 헉헉대고 아 씨발 목말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먼저 챙겨주면 좀. 아 근데 그가 깻잎으로 흥분한 사람은 보통 이런 사람. 뭘 깻잎으로 흥분을 해 언제? 언제 흥분을 해 깻잎으로? 그럼 우리가 이거를 논쟁을 이걸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본인의 연애 스타일에 따라서 다른 거네. 맞아. 어 둘은 약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요만큼이나 여지를 주는 걸 싫어하는 스타일인 거고 나는 그걸 별로 그냥 아예 그냥 중요시 않게 생각해. 그게 바로 본인이 자존감이 높아서. 아 자존감의 차일 수 있지. 저는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거 같아요. 마지막 연애 언제예요? 아, 그, 아, 꽤 됐어요. 예, 저 딱 한 번 상인 거야?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아, 세 번, 세 번. 아, 세 번? 네. 그럼 많이 맞는데? 인생에 있어서 세 번의 기회였네, 그게. 아, 다 썼네. 어, 다 썼네. 아니, 아니, 요즘에 길가 여자분들 진짜 많이 알아보세요. 그러니까 알아보는 거잖아, 그거. 어제 만났는데 한 분이 손을 떠시는 거야, 어제. 제가 어제 가는데 손을 떠시는 거야. 술 많이 드셨나? 한 번씩 정리하고 가자. 저는 깻잎 논쟁은 자존감의 차이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자기를 되게 자신 있으면 괜찮은데 난 자신이 없으니까 안 돼요. 나 같은 경우는 그냥 전혀 상관없다. 뭐 자존감의 얘기라고 하면 난 좀 높은 편이어서. 저는 그냥 무의식적인 배려 정도라고 봐요. 의미 없는 배려. 나는 그거 눌러주는 것보다 근현이 두 장 먹는 게 더 열받아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니면 그러면 이거는요? 남사친, 여사친 어디까지 허용되나에 백정전이다!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내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내 남자친구가 여사친이고 너무 돈독하고 뭐 이래서 새벽에 야 너 뭐해? 우리 소주나 마실까? 막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럼 나가고 어 나가고 아 나 놀이동산 가고 싶은데 같이 갈래? 쇼핑몰 뭐 하는데 어, 쇼핑하는데 같이 가지 말래 이런 거? 막 이런 건데 요거 때문에 요즘에 진짜 헤어지는 커플들이 엄청 많아요. 아 쓰레기다. 아니 연애를 하는데 그걸 놀이동산 가자 이런 거 아유 너무 아 나는 스킨십만 없다면 그런 건 다 괜찮은데 둘이 키스만 안 하면은 아니 아니 막 무슨 손잡고 이런 것만 아니면 어, 그냥 비슷한데? 어. 저도 아니 근데 또 친구 사이에서 뭐 어깨 동무도 하고 그런 게 있잖아. 어, 나 그런 것도 뭐 난 굳이 아니 좋은 동성애 친구인데 굳이 이성애 친구를 만나야 되나? 어 근데 되게 기분 나쁜 게 뭔지 알아? 곽튜브랑 나랑 약간 생각이 계속 똑같으니까 근데 왜 기분이 아프시죠? 아, 모르겠어 되게 기분이 나빠. 생각이 계속 똑같아. 공감돼. 좋은 친구들 많아요 주변에 동성애 좋은 친구들. 굳이 아니, 그렇지. 굳이 여자친구의 남사친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저는. 호감이 생기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 옛날 여자친구 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여자친구가 저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.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오늘 나 뭐 기념일인데 니네가 좀 대신 만나주라 이렇게 아예 신경을 안 써요. 그리고 그 여자친구랑 전 지금 헤어졌는데 걔네들은 지금도 연락하면서 지내는 사이. 어쨌든 저 때문에 알게 됐으니까 제가 만나지 마라 할 그건 아니죠. 왜 이렇게 쿨한 척하지 지금? 오빠 선글라스 벗은 거야. 눈물 흘리지 마. 너 왜 이렇게 쿨한 척하냐? 아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. 뭐 이 방송을 통해서 어디 어필하고 싶은 거 있어? 그치? 여자들이 오히려 별로 안 좋아하죠 이런 너무 쿨한 거는. 아... 근데 뭐 성격이 그러니까 뭐 그치. 근데 얘 지금 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봐. 좀 얘가 그렇게 쿨한 애가 아니거든. 갑자기 우리 아까 그 얘 뭐 무슨 전 여친이 애플워치 아. 그 약정을 얘 걸로 사용하고 있었어. 아 진짜요? 어 아침부터 화가 났어 지금도 전 여친이? 어. 그래서 전 여친한테 연락해가지고 빨리 약정 해지해라 막 난리가 났었어. 아니 그 해지해야죠. 네가 쿨하면은 그냥 아 그냥 내가 돈 내주고 그냥 몇 달 써라 할 수 있는 거잖아. 아니 왜 내가 전 근데 쿨한 게 아니잖아 그게 맞잖아. 그건 그건 쿨한 거 아니 근데 그렇다고 전 여친 그 애플워치 비용을 내가 아니 나는 내가 만약에 헤어졌어. 헤어졌는데 내 이름으로 막 그거 얼마야 그러면서 한 15,000원? 12,000원 그러니까 나는 나 같으면은 그거 그냥 내줘. 이미 8개월을 냈어요 제가 모르고. 그럼 다 내면 되잖아 내게. 8년이고 뭐고 그냥 내줘. 평생 내라고? 12,000원인데 12,000원이야 약정이 3년밖에 안 돼. 뭐 약정도 아니고 2,3년인데 굳이? 전 여친인데? 근데 그 전 여친인데 12,000원 때문에 또 엮인다고? 엮였어 아니, 오늘 심지어 그러니까 아침에 전화를 했어요 12,000원 전화가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열받네 이러면서 분이 안 풀리네 10화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12,000원씩 8개월 얼마예요? 그러면 뭐 한 10만 원 낸 거 아니에요? 어, 그렇지, 약간 그렇지. 이게 약간 빌미로 연락한 거 아니야? 전혀 밀어놓고 그냥 단지 내 12,000원이 매달 나가고 있었던 게 열받는 거죠. 애플로 차지도 않는데. 오빠 근데 나 궁금해. 껌 안 녹아요? 껌 녹을 때 지금 녹화한 지 지금 한 시간이면 껌 안 녹나? 오히려 좀 딱딱하긴 해야지. 아 그래요? 뭐, 껌이 안 녹나? 껌인 줄 알았어? 응. 아니야. 이 새끼 종이 씹고 있어. 껌이 안 녹아? 껌 없어가지고 종이 씹고 있어, 종이. 그러니까 12,000원 아까운데. 어. 그러니까 네가 나는 이게 재수없는 거야. 쿨한 척하는 게. 무슨 뭐 상관없다, 너네 만에 하는데 자기 그 12,000원 갖고 아침부터 연락해가지고 당장 해지해라 이렇게 연락을 하는데. 아니 그러면은 연락해서 어 너 거 아직 나한테 연결이 돼 있었구나. 어 앞으로 그냥 써. 내가 내줄게. 아니 그런 말도 안 하지. 안 하지. 너는 만약에 너 같은 거. 안 되지.
저는 할부로 안 살 것 같은데. 봐봐, 지금 내, 그 친구가 나한테 애플워치 사줬어. 근데 내가 차고, 아 이거 필요 없다. 네 다시 가져가라. 근데 이제 그 셀룰러 12,000원씩. 데이터 비용. 그게 걸린다고. 아, 끝날 때까지는 내줄 것 같은데. 그래. 끝나는 게 있어요? 언제 끝나는 거야? 그 2-3년 안에 끝나요, 오빠. 그럼 얼마 내야 돼? 12,000원, 2-3년. 오빠, 그럼 30도 안 돼, 오빠. 그건 거야, 봐봐. 넷플릭스 아이디를 같이 쓰는데 헤어졌는데 너 쓰지 마, 이건 거야. 그건 다른 비법 바꾸고. 아예 다른 사람이 지금. 그건 거야. 그건 아예 다른 얘기고. 억울하지. 풍자 같은 근데 거. 형, 잠깐만. 다시 생각해도 덜 받네, 아직도 덜 받아요. 야, 풍자 같은 거. 열심히 하고 빨리 해지네. 풍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, 만약에. 내주지, 그냥. 아, 곽투는? 한 끝까지는 안 될 것 같아. 12,000원인데? 계속 내다가. 야, 난 내준다니까 그냥. 근데 아니, 나는 그 문제야. 30, 이거를 30. 돈이 아깝고 안 아깝고가 아니라 그 사람한테 야 너가 내려면 전화 통화를 해야 되고 엮이는 게 싫어. 아, 전남친이랑 그러니까. 다시. 그러니까 12,000원 그냥. 아, 그나마 그러니까 비싸갈 거 조용히 해지. 그게 낫지. 나 진짜 바뀌고 있어. 아 그래, 전 애인. 아 지금 2만 원을 내야 돼. 3년이나? 야, 사주 잘하신다. 그러니까 내가 술값으로 100만 원을 쓸 수 있는데 그 돈은 열받아. 달라요, 그 돈은. 듣고 보니 설득이 돼요. 12,000 아깝네요. 근데 어쨌든 그거를 빌미로 결국에 헤어진 사이에 연락을 한 거잖아, 맞아, 오늘. 아니, 그 전에도 연락 가끔 해. 뭐 걔가 우리 집 보기도 하고. 뭐 짐 놓고 온 것도 뭐 가지러 오고. 뭐 그런 관계면 12,000 내줘야겠다. 그런 경우도 있고. 아, 내가 코치 좀 맡아줘라. 나 나갈 테니까 우리 집 와서 술 먹어라, 친구들이랑 뭐 그런. 근데 12,000을 못 내줘요? 얘 강제도 봐주는데? 그러니까 그 대신 우리 집에서 우리 먹을 거로 술 먹으니까. 뭐 그런 사이가 다 있냐? 와, 쿨함을 넘었다, 진짜. 대박이다. 그럼 뭐 그럼 가끔 키스도 해? 그런 사이야? 그 정도 쿨함이야? 전 여친 키스 안 하죠. 아 근데 강아지는 봐줘? 근데 또 몰라요. 물어보면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혹시 맡아주면서 키스 15초만 받아요. 해줄 것 같긴 해요. 아니 진짜 해줄 것 같은데 아직 물어봤죠. 오빠 그냥 12,000원 내줘야 돼. 아 그러면 이거 우리 지금 동거를 하고 있잖아요. 있죠. 결혼 전에 동거는 뭐 다들 얘 엄청도 보수적이거든요. 제가 그 아까 방금 애플워치 그분이 동거했던 분이에요. 3개월. 근데 저는 꼭 뭐 다른 사람 모르겠지만 꼭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. 저는 동거. 3개월을 하다가 아니어서 그러면 아니어서 저거 헤어졌는데 만약에 결혼이었으면 이혼이었잖아요. 그치. 아 그렇지. 그러니까 진짜로 저는 좋아서 동거 처음으로 해본 건데 동거한 순간부터 죽고 싶었어요 그냥. 아무 걔 잘못을 안 했는데 그 예를 들어 나셔도 짜증나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소파 위에서 그 기타를 배운다고 연습하고 있어요. 아침에 햇살을 맞으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 같죠. 아 그쵸. 아침에 일어나 스타트 보죠. 잘못한 건 없는데 그냥 열받아. 네가 그건 사랑을 안 한 거 아니야?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. 이 정도면 인간 혐오신데요. 뭔지 모르겠는데 행동 하나하나 거슬리는 거였죠. 살보대끼 우사니까 그 쇼파 뭐죠? 이렇게 뒤로 징 눕는 거. 이거 버튼 누르면 이게 누워요. 그리고 버튼만 누르면 다시 돌아와요. 근데 눕고 절대로 원상복귀를 안 시켜요. 아, 그건 사소한 것들. 그래, 저는 근데 그냥 저는 안 참고 바로 이거 왜 원상복귀 안 시켜놓냐. 이따 할 거다. 이따가 언제 입고 손만 하면은 되는데 왜 이따 하냐고. 아, 그런 것들. 욕도 하세요? 아, 욕은 그런 미친놈은 아니고. 아니, 그래도 생활 패턴이 안 맞으셔. 그러면은 너는 약간 동거는 해보는 게 좋다? 무조건 해봐야 되는 거야. 저는. 저도 해보는 거죠. 나는 오빠 말에 진짜 공감을 하는 게 나도 죽이고 싶을 때가 좀 많거든요. 죽인 적은 없죠? 그렇게 한 적은 없죠? 뭐 몸싸움까지 한 적 없이. 근데 그게 또 익숙해지면은 그게 진짜 이제 가족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결혼까지 생각을 하는 거야. 그거를 이제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동거를 해보 보면서 좀 느낄 수 있지 않나. 지금은 그 넘어간 상태. 지금은 약간 걔 똥 싸고 있으면 앞에서 이빨 닦고. 아, 약간 그 정도 현실. 그냥 오래된 노부부 같은 느낌이구나. 이제는. 나는 근데 그게 그래서 좀 별로라는 거야. 너무 신비성이 없어서. 아니 그냥 이 신혼생활이라는 거 자체가 뭔가 그런 설렘과 그런 걸 좀 누리기 위해서는 그래도 동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. 저도 이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결혼해서 해결해도 되는데 그런 해결하는 맛도 있을 거 아니에요. 지금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근데 굳이 동거. 전 솔직히 말하면 여자친구 사귀면 동거했다고 하면 싫을 것 같아요. 근데 반대로 아니 물어볼 거야 그럼 그걸? 뒷조사를 할 것 같은데. 물어보지 못하고. 근데 만약에 지금 여자분을 만났어. 네. 준빈아 우리 동거하자. 나는 맨날 너를 보고 싶어. 아, 좀 설레네. 난 맨날 야, 너도 그냥 항상 설레는 거야.
병처럼 설레네. 살겠네 그냥. 어. 조금만 나긋나긋 말해주면 바로 설레. 여자가 그러니까 얘는 나긋해지면 설레네. 바로 연애 보면 변할 줄 알잖아 어차피. 다르다니까 제가 그 아까 그 포인트 얘기하는 건데 연애랑 동거는 완전히 달라요 진짜로. 진짜 그냥 연애를 잘 하다가 딱 들어온 순간 주고 싶었다니까. 이유가 없었는데 그냥. 그러니까 그걸 아, 그걸 해결하면 되잖아요. 주지 말고. 예. 그럼. 아 그리고 하나 웃긴 게 뭔지 알아요? 얘. 내가 저번에 우리 뱃사공네 집에 놀러 가가지고 술을 한잔 같이 했단 말이야.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여자친구가 있었어. 한 두 달 뒤에 어, 잘 계시지? 그러니까 그냥 나갔대. 너. 그러면 왜? 그러니까 아니 그냥 형 제가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니어서 좀 나가라 그랬어요. 와. 어, 그러면은 아 그럼 헤어졌구나 그러니까 안 헤어졌어요. 꼭 어떻게? 아니 나가라 그러면 헤어진 거잖아. 그러니까. 근데 안 헤어졌다는 거야. 이게 뭐야? 나가라고 했지 헤어지진 않았는데. 어, 그러니까 뭐... 얘는 좀 개념이 좀 이상해. 동거하다가 애매하면 나가라 할 수도 없고 진짜. 애매한 그러니까 거다. 그게 애매한 거야. 어... 그 사이가. 어, 진짜 이상하다. 그리고 동거가 나는 안 좋은 게 결혼을 안 했을 때 뒤에 오는 데미지가 너무 세. 결혼을 하면 좋아. 근데 결혼을 안 하게 되면 야, 그 짐 정리해야 되고 아... 혹시나 뭐 다음 사람이 뭐 동거를 했던 좀 경험을 좀 알게 되면은 아... 이렇게 막 오! 얘가 동거했었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. 그죠. 어, 맞잖아. 결혼을 안 하게 됐을 때 리스크가 좀 세다. 누가 전 여자친구든 뭐 시간 여자친구든 했다 그러면 상관은 없겠지만 내가 해보는 건 좀 나는 어, 추천하지 않는다. 저는 뭐 추천?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는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좋아서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. 뭐 아까 그 장점 물어봤는데 저는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, 장점이. 안 좋은 점밖에 없어요. 튜버는 거? 저는 절대 동거 안 합니다. 아니 아까 여자 하면 한다며? 여자 원하면. 아니, 아니 그럴 저는 안 하겠다. 아 그럴 일 없으니까. 아 오케이 오케이. 그럴 일이 없지. 그런 말 아니에요. 맞잖아. 아니 제가 은근히 연애하면 진짜 여자들이 진짜 껌뻑 죽어요. 아, 잡는 스타일이요? 제가 세 번 만났잖아요. 전 차인 적 한 번도 없어요. 다 차였어요? 아 뭐 찬 게 자랑은 아닌데. 형 오빠가 한 마디 했었는데 헤어져 있는 거 아니야? 어, 선수 치는 애들, 선수 치는 애들. 어, 이상 기운 감지해가지고. 내가 이겼다. 어. 동거는 2대2인 것 같아요. 네. 그럼 나 이거는 좀 얘기해보고 싶은 거 하나 있어. 그러면 뭘 쉬고? 아니 뭘 쉬어 그냥 해. 담배 피고 올까요? 담배 피해? 담배 안 피워. 담배 안 피워? 어, 나 안 피워. 저 피는데 화장실 갔다 올게요. 근데 나도 생담 피워가지고. 연애 첫날 과연 스킨십은? 실례될 수 있는데 혹시 경험이 있어요? 시그널을 많이 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매운 거를 먹다가 뭐 키스하고 하다가 갑자기 제 얼굴 보더니 아 씨발 존나 못생겼네 이거 하는 거야. 그러니까 너무 취해서 이거 농담 하나도